멘트를 다시 날려주세요. 예? 네. 행복하셨던 만큼 박수. 어떤 걸로 뽑을까요? 대기업은 아니에요. 중소기업인데요. 감사함을 예, 종이 한 장 나눠주고 거기에 가득 채우는 사람 뽑는다고 합니다. 맞으신가요? 네. 네. 가장 멋진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감사함이 늘어나면 행복의 양도 함께 늘어나더라고요. 맞으시지요? 네. 네. 지금 이 순간 손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치매를 예방하는 거고요. 10가지 세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버님을 위해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핫소리 넣어서 10가지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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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3,000번. 놀라셨죠? 우리 병원에 하루에 3,000번을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안 나오셨네. 그분은 화장실에서도 웃으시고 정말 놀랐어요.
침대에서도 이렇게 일어나시면서도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고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웃으셔가지고요. 입맛도 찾으시고요. 활력을 찾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10번 웃으셨잖아요. 근데 수도 없이 웃으셔야 돼요. 왜냐? 건강을 위해서 웃으셔야 됩니다. 그냥 웃어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맞으시죠? 아닌가? 그냥 웃으셔야 됩니다. 콩 심으면? 콩 나요. 콩 난다. 웃음 콩 심으면? 웃음 난다. 생깁니다. 네, 환자분이 아프셔서 비록 웃음이 잘 안 나오지만 웃음 콩을 심으시면 웃을 일 빨리 생기십니다. 예, 이번에는 접었다 폈다를 4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번 웃으신 겁니다. 웃음은 운동으로 하신 겁니다. 갑니다. 준비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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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버님을 위해서 천천히 하셨는데 천천히 다 따라 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조금 빨리 대신 숨을 안 쉬고 4번을 하면 20번 웃으신 건데 숨 안 쉬고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 거기까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이번에는 6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번을 웃으시는 겁니다. 아셨죠? 준비! 예, 아버님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빨리 하셔도 됩니다. 준비! 시작! 이렇게 10번을 하시고 10번을 하면 3000번 생각을 열리게 하고 마음을 열리게 하고 또 뭘 열리게 할까요? 몸을 열리게 합니다. 맞으신가요? 그럴 때 환한 빛이 되시는 겁니다. 아셨죠? 박장대소 한번 하겠습니다. 박장대소는 온몸으로 발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준비하면 큰 소리다. 하! 시작! 박장수 준비! 하! 박장수 따님이신데 아버님을 그렇게 웃게 해드리려고 1시간? 아니 30분 내내 애를 쓰셨는데 오늘은 살짝 이를 윗니 아랫니를 다 드러내시고 웃으셨어요. 제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네. 네, 박수 우리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가장 빨리 좋아지게 하는 게? 웃음. 누가 그러셨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요. 웃음은요 가장 빨리 귀를 살아나게 하고 귀가 살아나야 뭐가 좋아질까요? 건강이 나가신 분. 어머니 드렸죠? 네. 언니는 드렸고. 친구한테 사놨지. 들어서야 되네. 들어. 예? 오, 예,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나 이거 안 받으면 오늘 잠을 못 잔다 하시는 분. 저요. 잠을 못 잔다 지금 몇 분 하신 거예요? 잠을 못 잔. 이쪽으로 주세요. 예? 어디로 주세요? 에이, 제가 드렸고. 여기요. 아이고, 큰일 났다.
세상의 법칙은 기가 살아나야 운이 좋아집니다. 기를 살리고 가장 빨리 운을 좋아지게 하는 게 웃음입니다. 그래서 웃으셔야 됩니다. 건강은 당연히 빨리 좋아집니다. 맞으신가요? 네. 나셨나요? 네. 산에 안 가셔도 이렇게 앉아서 하시기만 해도 땀이 나는데 웃음은 가장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맞으신가요? 네. 이 근육은 650개인데 이렇게 박수 치고 웃을 때 몇 개가 움직일까요? 650개 다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네, 230개가 움직입니다. 만드는 운동인데요. 100년 살고 싶어.